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202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을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기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나가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이천 발전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개모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대책,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 혼잡 대책을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이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비롯해 1년에 6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 안전 점검 기간에는 개별 점포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노후화된 소방 장비 등에 대해서는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관구전통시장은 2020년과 2021년에 2억 500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과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기막걸 도자기 시장은 내년에 4,300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원전통시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현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 소화설비인 간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는 아케이드 시설 조성 시 이미 구축하였으며 2023년 안전점검 예산은 5,33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화재 예방과 점검은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동 킥보드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통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 킥보드 불법 이용자 단속과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지난 9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천경찰서, 이천교육지원청, 운영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통 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전통 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2월 1일부터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방치된 장치는 견인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에서는 장치 회수 및 정비 횟수를 하루에 두 번으로 늘리고 불편 신고가 접수된 장치에 대해서는 신속한 폐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설치하여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방치된 장치를
신고하고 업체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이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은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운영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폭설에 대해서 어느 시군보다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인해 남부 설성면, 중부 부마록, 서부면 마장면 등 3개소의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제는 3,000톤을 분산 비치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약 2,000여 톤을 추가 구입하여 제설제를 보다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는 덤프트럭 23대를 동원하여 주간선 도로인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등 총 112개 노선 469km를 23개 코스로 나누어 동시에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장비인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시가지 및 리간 도로 제설을 마을에서는 기존에 보급한 트랙터형 제설기 329대를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폭설 상황에 대비하여 제설 취약 구간에 즉각적인 도로 제설이 가능하도록 도로 열선 2개소, 자동 연수 분사장치 1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염화 칼슘, 물회함 등을 취약 구간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총 46개 30km 노선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노선 3km를 개통하였고 12개 노선 8.36km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획도시 완성을 위해 이천시 맞춤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도시 이천을 위한 도시계획 장기발전 구상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연불합에 대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역시 단계적 확충계획과 우선 수준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서는 증포동 분동과 함께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직원 증원은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에 따라 기준 인건비 승인이 없을 경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조직 개편 시 인력을 조정하여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도자기 판매장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에 설치한 새마을 지도자의 상 조형물은 현재 추진 중인 설봉 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설봉 근린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 예술 조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0 국제조각 심포지엄 조각품에 대해서는 작품 관리와 재배치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들을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경관 전문가, 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한 후 조형물을 재배치하여 더 멋진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께서 스토리가 있는 예술 작품을 보다 편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10 도서기 판매장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거동의 인구는 5만 7천여 명으로 관내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포동의 분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증포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2개동 내지 3개동으로 분동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공무원 증원, 청사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우선 단기적으로는 송정동에 안원동 민원출장소와 같은 형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을 어느 한 곳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세수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고 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들어온 재정을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문화관광 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천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을 부단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임기 내 대월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굴뚝 없는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관내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천의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블루오션이 되도록 차별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이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4대 축제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 경강선과 동탄, 마장, 부발 전철을 유치하고 평택, 부발, 강릉선, 동이천 IC, 자동차 전용도로 60, 국지도 70호선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기동 보전 재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이런 처리를 60 이상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정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권 청소년 대상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권역 청소년들은 남북권 거점인
장원옥 청미 청소년 문화예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미 청소년 문화예술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및 예술 활동 등 총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 분석실, 탁구장, 댄스실 등의 공간이 구성되어 연간 4만 2천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북권 청소년들의 시내권 소위청소년시설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남북권역의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천시 교육비 학교를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 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 지역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 태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2022년 장원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휘하신 향교 1호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전동 문화의 거리 장원 터미널 1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 전통 역사와 지역 문화를 되살린 이천 향교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교육비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 관련 공약 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23년도 교육 경비는 236억 원으로 2022년도 137억 원 대비 99억 원 약 72.2%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 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논술 아카데미, 학교별 특색 교육 활동, 교실 온돌 설치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ICT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구축 지원 등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천 교육 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특성화 사업 발굴과 도교육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미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돌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돌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돌봄 실어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4개소 30명,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20명, 아이돌봄센터 1개소 130명,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고 아이돌봄이 영아돌봄 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임금 상승과 함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과 관련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당장의 현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관내 주요 산업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지역규모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과 같이 지자체의 이행 의무가 예상되는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방재정예산 편성과 시민협치 이천시 균형발전계획을 포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지방재정예산 편성과 시민협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사업정비와 민관보조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 편성시 관련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와 사업 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의 재추진과 물가 폭등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보조금의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총 한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과부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효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의원님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11월 10일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첫 구성하여 새로운 이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도시를 균형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3조 7,100억 원의 원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선 8기 공약과 현안 과제를 포함한 중기발전 사업, 지역민원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SOC 투자 사업, 지속 투자 확대가 필요한 주요 정책 사업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관내 14개 읍면동 중 지역 발전도 하위권으로 나타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원 등 4개 읍면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4개 읍면에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각종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화 발전 사업 등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마다 25원씩 4개 읍면에 총 100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가면과 대할면에 대한 추가 정책 사업과 아울러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개선, 대규모 개발 사업, 민자 유치 인센티브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 사업은 시민 불편 해소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천 미래도시 연구 용역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을 새롭게 구성하여 4차 산업 등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 도시 현황 문제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천에 설치된 임시 가교 세월교는 지난 8월 수해로 일부 피해를 입은 시설로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에 조기 발주하여 우기 이전에 복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이 예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천시 안전점검 자문단을 활용하는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 예방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차 대형 급속 충전센터 설치, 축제장소 검토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대형 급속 충전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1290대이며 충전시설은 77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 등록된 전기차 중 승용차가 약 68%로 주로 주거공간에서 위치한 완속 충전기를 저녁 밤 시간대에 이용합니다. 이러한 특성과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관내 곳곳에 충전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28일 이후 허가를 득하는 충전시설 의무대상 시설은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 내에 조기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공공시설에도 확대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리와 전기차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소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농업 테마공원은 전통 농경문화 체험과 이천쌀을 비롯한 이천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조성한 곳으로 이천쌀문의 축제 개최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축제 기간 중 문제점으로 대두된 주차장 부족, 셔틀버스 배차 기간 지연 및 운행 횟수 문제, 행사장 내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이용객 불편 사항 등은 내년에 적극 보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 쌀문화 축제를 이천 농업 테마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농경 테마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텔메드 온천, 시몬스 테라스, 라드라빙 리조트 등 무가권 테마 관광을 육성하여 남북권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마중물 효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지역 관광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과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웅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 건립 안지 에렌정 선상공학회 개최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 국제서희 컨벤션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서희 동산 건립, 서희 참가, 서희로 제정, 서희 표준 영정 제작, 서희 문화재, 서희 테마파크 조성 등 서희 선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서희 컨벤션 센터 건립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유지관리에도 매년만 고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 지자체와 해외 운영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장소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지 에련정 선상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흥지와 에련정은 공연 장소로서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안흥지를 가로지르는 인도교가 있어 관람객이 운집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고 관람객 규모나 안전,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북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폐열은 주민 편입시설, 환경, 학습관, 마을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되어 발생하는 소방열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열대과일 관광로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협의체와 적극 협의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세권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역세권 서단은 금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며 동단은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역세권 동단의 민간 제안 시 역세권 및 중리지구 수요를 고려한 복합문화 공간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자 사전에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문관 위원님까지 8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새롭고 품격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길면전의 새해 지혜롭고 영리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